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남구 봉덕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임대사업 1번지 영남대학교 병원 인근 신축 상가주택입니다. 오늘 건물은 대구 지하철 1호선에 다니는 주도로에서 직선거리로 70m 거리에 위치해 있고 영대병원 내거리까지는 150m, 영대병원역까지는 350m 거리로 도로와 접근성이 상당히 좋으며 역까지는 4분이면 충분한 곳에 오늘 건물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 영남대학교 병원 입구까지는 145m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대 의과대학 학생들 그리고 영남이공대학교 학생들 수요까지 받아들이는 곳이고요. 그리고 인근으로 대구교육대학교도 인접해 있어 학생들 수요도 많은 곳입니다. 학생들 수요만으로는 부족하죠. 오늘 건물 대구시에서 가장 직장인들이 많은 바늘당과 중앙로역까지 3코스와 4코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 직장인들 수요까지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오늘 건물은 현재 주인세대 주인분이 직접 거주하고 계시고요. 현재 주인분이 건축을 하는 분으로 오늘 건물은 직접 살려고 건축한 건물입니다. 다른 건물들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건축을 하셨고요. 무엇보다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주변 타 건물들과 경쟁시 우위에 있다는 점이 오늘 건물의 장점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으로는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두 가구와 좌 6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5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에는 원룸 두 가구와 투룸 두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에는 주인세대 한 가구와 원룸 한 가구로 전체 13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오늘 소개할 건물 바로 앞에 지금 현재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에 다니는 주도로 중앙대로가 되겠고요. 바로 앞에 보시면 빨간 현수막 보이실 거예요. 빨간 현수막 건물 바로 저기가 영대병원 들어가는 입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으로 약 50m 걸어가시면은 바로 앞에 보이는 내거리가 영남대학교 병원 내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에서 우측으로 약 30m 걸어가시면은 영대병원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반대편으로 북쪽이죠. 북쪽으로 3코스 그리고 4코스 가시면은 바늘당역과 중앙로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내 수요층도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약 500m 정도 또 걸어가시면은 교대역이 위치하고 있고 대구교육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동쪽이죠. 동쪽으로 약 70m 이 골목길을 따라 70m 걸어가시면은 오늘 소개할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들어가는 입구는 찾아오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바로 영남대학교 입구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 하나은행 건물이 있어요. 하나은행 건물 끼고 골목길을 끼고 쭉 직진해서 70m 가셔서 우측에 보시면은 샤롯데라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또 12m 골목길을 또 끼고 있습니다. 12m 골목길에 보시는 것처럼 상가가 빼곡하게 이렇게 맛집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상가가 빼곡하게 잘 들어와 있죠. 자, 여기에서 12m 골목에서 바로 두 번째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골목 짬뽕이라고 짬뽕집이 하나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앞에 도착을 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는 대리석과 징크 판넬을 사용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바로 옆에 우측에 보시면은 주차가 두 대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옆집하고 경계에 보시면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3면이 코너 효과를 보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좌우 측면에는 보신 것처럼 갈라스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건물 우측에는 주차 2대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왼쪽으로 주차 4대 전체 주차는 6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 보시면은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창고 쪽에 보시는 것처럼 SMC 굉장히 깔끔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CCTV가 1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 없이 안전하게 세입자분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측면 또 왼쪽 측면으로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좌우 측면 그리고 후면까지 칼라스톤으로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건물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이죠. 왼쪽으로 보시면은 뒤에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빌라가 한 동 있는데 빌라 들어가는 또 자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양쪽으로 코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후면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후면 쪽에 보시면은 후면부에도 보시는 것처럼 후면부 뒤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잘 비춰주고 있고요. 후면부에도 칼라스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쪽에는
뒤쪽 빌라하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차면시설이 창호들마다 차면시설이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건물 정면으로 가서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임대사업 1번지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은 발렌시아라고 건물이 하나 있죠. 이 건물도 제가 약 5년 전에 매매를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관리를 안 하고 있지만은 약 1년 정도 사드리고 약 1년 정도 관리를 해드리니까 여기에는 관리해드릴 게 전혀 없더라고요. 저희가 뭐 관리를 해드린다 하면은 아무래도 방이 공실 없이 회전이 굉장히 잘 되게끔 하는 게 저희가 가장 할 일인데 오늘 건물은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관리해드릴 게 전혀 없더라고요. 매매를 하고 나서 이 집에 제가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을 만큼 관리해드릴 게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해드릴 게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현관문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가운데 현관문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손톱발도 관리하는 샵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샵 쪽에 우측으로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1층이기 때문에 1층에는 방범창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잘 해 놓으셨어요. 자, 복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보시면 101호 근린생활 시설이 한 가구가 또 1층에 더 들어가 있고요. 계단 10m로 보시면 넓은 공간으로 청소도구원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계단 올라서면 왼쪽으로 보시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채널 CCTV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옥상부터 설명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 8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보신 것처럼 거울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옹매무새 확인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자, 4층에 올라왔습니다. 방금 엘리베이터에서는 5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나라 사람들은 4자를 잘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5층이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자, 4층에 내리시자마자 우측으로 보시면 주인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주인세대 맞은편으로 원룸 한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원룸 하나, 주인세대 하나, 전체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인세대 지금 현재 주인분이 현재 외출 중이라서 안에 내부 모습은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직접 보러 나오실 때 양해 구하고 안쪽 내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부터 올라가서 주변 위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옥상도 아무나 못 올라가게끔 도어락을 설치를 해놓았고요.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주인세대 필요 없는 짐을 보관할 수 있도록 판넬로 창고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설치를 해놓으셨어요.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옥상 바닥 보시면 우레탄으로 굉장히 반들반들하게 깔끔하게 이제 시공을 잘 해놓으셨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옥상 부분에 영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코너 부분에 우수관이 저렇게 이제 놔져 있는데요. 구배를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구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물 고임 현상도 옥상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구배를 잘 두고 있기 때문에 옥상 물 고임 현상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옥상에 빨래 거리도 이렇게 시공을 해 두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옥상에 보시는 것처럼 데크를 짜서 테라스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데크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로 앞에 보시면은 벤치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 뒀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직접 거주하실 분들 여기에서 가족분들하고 오붓한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주인분은 보시는 것처럼 데크에 보시는 것처럼 야채를 이렇게 다 가꾸어 드시고 계세요. 야채도 굉장히 잘 가꾸어 놓았고요. 자, 오늘 건물 대충 위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걸어왔던 하나은행 건물이 바로 앞에 있고요. 하나은행과 우측에 백장맨션 아파트 가운데 보시면은 영남대학교 병원이 바로 보이실 거고요. 영남대학교 병원 바로 뒷건물은 또 영남이공대학교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에서 약 140m 정도 걸어가시면은 영대병원 내거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영대병원 내거리 바로 옆에 영남불교대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또 상가 건물이 높은 건물이 있는데 저기에는 바로 또 지하철 1호선과 닿는 봉동로가 되겠습니다. 봉동로 넘어가는 봉덕동 넘어가는 주도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서북형이죠. 서북 쪽으로 보시면은 교대역 하늘채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신축 아파트고요. 바로 앞에는 또 대구 교육대학교가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대 학생들까지 받아들이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옥상에서 대략적인 위치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내려가면서 층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매매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분이 직접 거주하고 계시는 관계로 복도 타일 상태 그리고 바닥 청소 상태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4층 방금 전에 원룸 한 가구 그리고 주인 세대 한 가구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3층입니다. 3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룸 두 가구에 투룸 두 가구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쪽 모서리에서 전체적으로 영상을 비춰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문과 문 사이가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복도가 넓기 때문에 전혀 세입자분들 문 부딪힘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복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층입니다. 2층은 3층과 레벨이 살짝 다릅니다. 자, 계단을 올라오시면은 바로 정면과 우측으로 보시면은 3가구, 그리고 계단 정면에서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2가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전체 원룸 5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층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복도 상태, 청소 상태가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1층이고요. 1층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층에는 바깥쪽에 이제 상가가 하나 있고요. 안쪽에도 그린샤워 시설 1호가 하나 있는데 3룸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1층에 내려왔고요.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2가구, 원룸 8가구, 투룸 2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34.8제곱미터, 구단위로 71평, 건물 연면적 489.3제곱미터, 구단위로 148평, 사용승인 2019년 10월 4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24억, 융자 7억,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세를 놨을 경우 7억 1,500, 인수금액 9억 8,500에 월수입 468만원, 은행이자 251만원, 은행이자로 공제한 순수입이 21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영남대학교 병원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 건물로 임대사업 1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